제명만세. 아까 제가 40번은 제외수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40번을 제외하면 27번, 8번, 3번, 4번 5개 중에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고요. 5,000원 한다 그러면 27번, 20번, 8번, 3번, 4번 하나씩 집어넣어도 괜찮다. 안녕하세요. 제명만세의 로또 분석, 로또 1017회 마방진 분석 시작합니다. 일단 1016회 번호 15번, 26번, 28번, 34번, 41번, 42번 그 당첨번호를 음영 표시를 해놨고요. 보시면 이제 비어있는 행과 열을 보실 텐데 3행이 비어있고 1열이 비어있죠. 그래서 3행에서 하나, 1열에서 하나 각각 하나씩 나올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이 들고 해당 숫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아, 3행 숫자 보시면 22번, 27번, 20번, 40번, 45번, 38번, 13번, 18번, 11번 이렇게 9개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정도 챙겨가시고요. 그리고 1열에 있는 숫자 보시면 35번, 30번, 31번, 44번, 39번, 40번, 8번, 3번, 4번 이렇게 9개의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 챙겨가시고 그리고 3행과 1열 이렇게 해서 겹치는 숫자가 하나 있는데 40번이 겹치죠. 그래서 40번은 제외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도 난 40번을 꼭 넣어야겠다 그러면 천 원만 투자하실 것을 권해드릴게요. 그 다음 비어있는 숫자 구간 18개 보이는데 일단 여기서 1차적인 숫자 고르는 거 괜찮다 할 수 있고요. 정리하면 22번, 27번, 20번, 40번, 45번, 38번, 13번, 18번, 11번, 8번, 1번, 6번, 3번, 5번, 7번, 4번, 9번, 2번 이렇게 18개의 숫자가 나와 있고요. 이렇게 15개의 숫자로 정리가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면 19번, 23번, 27번, 24번, 25번, 20번, 35번, 30번, 31번, 44번, 39번, 40번, 8번, 3번, 4번 이렇게 15개 숫자 중에서도 나올 수 있다 보실 수 있고 아까 그 비어있는 구간과 지금 이 비어있는 구간 겹쳐서 공통된 구간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두 개의 구간을 겹쳐서 보면 6개의 숫자가 공통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6개의 숫자만 한번 따로 떼볼게요. 보시면 27번, 20번, 40번, 8번, 3번, 4번 이렇게 6개의 구간이 공통적으로 겹치는데 아까 제가 40번은 제외수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40번을 제외하면 27번, 8번, 3번, 4번 5개 중에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가능하고요. 5,000원 한다 그러면 27번, 20번, 8번, 3번, 4번 하나씩 집어넣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3행에 있는 숫자가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3행 3열의 숫자가 그 다음에 출현할 수 있다 예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한번 살펴볼게요. 931회 보시면 3행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932회 보시면 3행 3열 숫자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고요. 963회 3행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 964회에서 3행 3열이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972회에서 3행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973회에서는 3행 3열이 안 나오고 3행 1열에서 두 개의 숫자가 출현했습니다. 안 맞을 때도 있네요. 978회에 3행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을 때 979회에서 3행 3열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85회에서 3행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았는데 986회에서는 3행 3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안 맞는 경우가 나오네요. 986회 때 3행이 등장하지 않았을 때 987회에서는 3행 3열이 무려 3개나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004회 때 3행의 숫자가 등장하지 않았을 때 1005회에서 3행 3열의 숫자 하나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20번, 38번, 11번, 29번, 2번 이 5개 중에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 예상이 되고 특히 3행에 있는 숫자
20번, 38번, 11번 이건 비어있는 숫자 구간이기 때문에 20번, 38번, 11번 세 개 중에 하나 정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3행 3열의 숫자들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시면 3행 3열이 안 나오면 2행 2열의 숫자가 나오거든요. 2행 2열의 숫자를 보시면 5번, 14번, 23번, 32번, 41번 5개 중에 하나 정도 보험수로 가져가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